y는 3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분의 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의 값의 곱을 구해주세요. 자, 2차 함수가 일단 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일 거고, 그 다음 x축이라는 거는 이게 통과하겠죠. 두 점이랬으니. 그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,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분의 5예요.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냐면,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요 x절편이라죠. x절편이 사실 이 방정식으로 봤을 때, 마이너스 2라는 게 y값이 0이 될 때인 거니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란 말이에요. 그죠? 그럼 뭐야, 내가 이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그냥 가정을 했다 칩시다. 그럼 요점 좌표가 알파일 거고 요점 좌표가 베타가 되고 요런 거예요. 이까지 괜찮죠? 그럼 뭐야, 거리가 3분의 5라는 거는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는 게 길이를 얘기하는 거잖아.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라는 얘기인 거야?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길이인 3분의 5가 된다, 이런 얘기인 거야. 그럼 내가 이 아이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근과 배슬관계를 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도 알게 되죠.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야? 옳지,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고, 그 다음 알파 베타는 뭐라 쓸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이 세 가지의 정보를 주는 게 이 x축과 만난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저 식인 거예요. 그럼 내가 이 세 개를 한 식으로 엮어주려면은 이거밖에 없죠.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완전 제곱에다가 4알파 베타를 더하면 된다. 그렇죠? 그럼 얘가 지금 뭔 거냐면 마이너스 3분의 a인 거고, 그럼 이거를 완전 제곱시키면 9분의 a 제곱.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하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제곱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. 얘 제곱하면 뭔 거야? 9분의 25. 거기에다가 4알파 베타를 더하자. 그럼 여기 4, 4배 해가지고 더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. 이해가? 그럼 얘네 계산해주면은 9분의 25에다가 여기는 또 3 곱해지는 거니까 24 이렇게 되겠죠. 그럼 9분의 1이네, 9분의 1. 9분의 1 제곱이 9분의 1인 거니까 A 제곱이 몇인 거라서? 1인 거라서 그럼 A는 풀마 1이 되겠죠. 괜찮아요? 요거는 잘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자주 나와요. 이거는 빈출이니까 꼭 마스터하세요.